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달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마이웨이하고 바이솔들 합식한 아이들 어떤 모습일까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. 요 아이가 마이웨이랍니다. 근데 어째 합식한 바이솔은 안 보이죠?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어미들을 많이 심어놨어요. 근데 엄마들은 다 갔고요. 또 엄마가 새끼들을 많이 달고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 아가야들을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삥 둘러 심었었어요. 삥 둘러 심었었는데 없어요. 없죠. 요 남아 있는 거라고는 요 바이솔들 요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이솔을 키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바이솔들이 그 꽃도 이쁜 솔방울 바이솔 뭐 그런 바이솔들이 예뻐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키운 적이 있는데요. 처음에 하나 둘 데려오다가 자꾸 가길래 또몇 포트를 계속 또 데려다가 키웠어요. 근데도 지금은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. 이상하게 저는 바이솔 키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제 다이기도 키우기 힘든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요. 바이솔들은 하나도 없어요. 어떻게 하나도 없이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는 별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글쎄요,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서 그때는 또 데려다가 키울런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직까지는 조금 또 그러네요. 나중에 생각 바뀌면 또 아마도 데려다가 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남아있는 마이웨이만 구경하게 됐네요. 요 마이웨이도 또 줄기에 조그마한 그 잎들이 따닥따닥 붙어졌는데요. 지금은 이제 하엽이 지면서 싹 없어졌어요.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제 목기라로 돼가려고 준비 중이네요. 이것도 수영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뻗어 나오네요. 이렇게 잎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솜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잎들이에요. 요아이 물들면 되게 예쁘답니다.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그런 마이웨이예요.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요. 물들면 아주 예쁘답니다. 그래도 예쁜 모습 좀 있네요. 이렇게 가에 있는 이런 잎들은 약간 핑크빛이 좀 남아 돌고 있고요. 가운데 또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들이 있어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이웨이 구경 좀 해보세요.
그냥 줄기는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데요. 그래도 얼굴은 위로 똑바로 갈아보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